신앙도 오분칼럼 해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실 분은요, CCM 가수예요. 이사님이신데, 1998년도 대중가수로부터 활동을 하셨고요. 2014년도에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그 타이틀로 1집 앨범을 내셨고, 이제 CCM 앨범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CBS 무궁화 페스티벌 프레즈 팀으로 은상을 수상하셨던 경력도 있으시네요. 지금은 서울 관악 FM 103.3MHz 이서아의 과연 톡톡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예, 앞으로 또 FM 103MHz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아 지신 가수, 네, 모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평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찬양 전해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전해드릴게요.
대표가 되셨습니다. 방주 선교사님 역시 멋쟁이시네요. 여러분 모셔서 생명나무 찬양 듣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덕에 주님의 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시 낭독 선생님입니다. 시 낭송강 보고 오셨는데요. 강평자 원사님께서 오늘 시편 65편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65편 다윗의 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네, 시편 65편 다윗의 시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분 칼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송진순 목사님이시고요. 기쁨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에 끌려 전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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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전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이 죽어야지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노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알려진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선교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같은 지상 대명령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과 환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상급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소중한 의무여 특권인 전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무릎이 주 앞에 무릎 조아릴 때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할 만한 말주변이나 지식이 없다. 또 자신은 전도할 만한 그릇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전도를 포기하거나 기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앞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결코 지혜에 관해서는 말로 안 해도 되는 정도였어요. 그지만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기도할 때 내 신령을 바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3일을 금식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어요.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없다거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과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는 어떤지 무엇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러분, 전도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기도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핍박과 수치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전심전력을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도무지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무심히 스쳐보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요. 여러분, 못 본 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네 마음속에 상고하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도자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 박병기 권사님 모셔서 찬양 듣겠습니다. 부천 삼강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박병기 권사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아멘.
이번에는요, 우리 CCM 가수 이선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라는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사 가수님, CCM 가수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
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출연하신 분 다 함께 올라오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